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와, 정말 이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의지할 곳은, 저는 의사야. 내 곧 의사야. 옛날에 제가 그런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어. 치료한다고 낫는 건 아니지. 약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이런 심한 부정맥 환자는 사실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돼. 그건 제가 잘 알죠. 왜? 제가 맥박을 이렇게 짚어보면, 야, 이거 심각한 거구나. 그런데, 약 먹는다고, 내가 처방하는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약 효과가 있는 동안만, 어떻게, 맥박이 좀 괜찮게 뛰고, 약 효과가 없어지면 그대로 원상으로 돌아가요. 약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야. 그 저는 잘 알거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봐야, 거기서 뭐 나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라는 것, 원인을 알아야 몰라요. 원인을 알지. 예. 그런 막,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막, 이런 게 없으면 그런 병 걸릴 리가 없어. 그래서 부정맥은 다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꽉 심하게 받는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막 죽겠어. 막, 이 자식은 이제 이게 그렇게 착하고 얌전하던 애가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막, 할 말 안 할 말 막 하는 거야. 뭐, 저보고, 막, 개새끼가 어떻고, 뭐, 다. 와. 저는 그때 뭐를 배웠냐 하면, 내가 옛날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 안 한 말 다 했거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 자식을 구원했어. 아시겠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는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4년을 죽다가 살았어요. 죽다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아들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더니, 여러분. 그 뭐, 긴 얘기 자세히 하려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4년이라는 기간. 그 녀석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성 고등학교 졸업, 하지는 않고, 검정고, 그 검정,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 땄다고요. 그 따고 나서, 이 부정맥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뭐요? 그 걱정. 뭐, 기도 많이 했죠. 기도한다고 해도 뭐, 제가 뭐, 아들이 나, 언젠가는 낫겠지 해도 뭐요. 걱정은 걱정. 막. 그래서 이제 그 순간순간 다 고비를 기도로서 넘기고 했죠. 이제, 그럴 때, 그래서 아들이 낫고 난 뒤에 이 부정맥이 서서히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잠못 자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유전자가 너무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간간히 기도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막 기도하지 않았으면 계속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기도는 참 그때 제가 놀랬던 건 뭐냐? 이 온 세상이 다 어둡게 보였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 딱 뜨면 환해져. 세상이 환하게 보여. 그만큼 악령이 저 유전자들을 다 생기를 막아가지고 유전자들을 끈 거야. 근데 야, 박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또 그거 몇 시간 지나면 뭐예요? 또 현실은 현실대로 아직 그대로 변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또 고통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그래도 면역력이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종기 선생 이번에 그 네? 태풍 올 때 난리를 치다가 비 맞고 좀 돼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면역력이 약하실 텐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야 과연 이겨내실까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랬는데 이겨내셨어.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면역력이 그래도 뭐예요? 지금 바이러스를 이겨낼 정도로 면역력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 암과도 지금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계속 이 통증은 지금 얼마나 불편하세요. 아프고 다리가 붓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거를 밀고 나가서 이런 모든 뭐 식욕이라든가 뭐 잠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좋아지면 그거는 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 자 여기 이제 전기가 여기서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저기가 번쩍번쩍해야 전기가 슉슉 전기 신호가 나가거든. 그런데 저거를 번쩍번쩍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 의사들은 몰라요. 저 여러분은 알아야지. 뭐요? 생기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왜? 생기는 영적 에너지 아니에요. 영적 에너지가 저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심장을.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는 제가 막 걱정을 하고, 걱정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데 뭐, 걱정하는 게 본성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걱정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 네, 그 악령을 어느 정도 막아주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덜 하죠.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자고 있으면 이제 심장이 안 뛰는 수가 있어요. 심장이 뛰다가 정지를 해버려. 그러면 한 1초 또는 한 2초 동안 심장이 안 뛰어. 하나, 둘, 이게 2초요. 그러면 이게 심장이, 이렇게 안 뛰어보세요. 피가 돌아, 안 돌아? 안 돕니다. 안 돕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네. 예. 네. 그러면, 그럼 숨차. 이러면 심장이 또 뛰어. 근데 그때 제가 중요한 걸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이거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아들에 대한 걱정과 내 심장에 대한 걱정, 둘 다 하면 이거는 걱정이 두 배가 돼. 그렇죠? 심장은 걱정뿐만 아니라 이게 무섭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무서운 거를 없애야 돼. 현실은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은, 이 두렵다는 거, 이거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심장이 탁 서서,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어떡해? 더 악화돼. 이래도 저는 무슨 생각?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는 한, 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끝내 생기를 보내서 내 심장이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 라는 그런 공포심은 없었다. 그러니까 유지하고 살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생기를 받아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파란 부분이 무의식이고 여기 노란 부분이 이제 의식이고 5%. 이렇게 희미한 부분은 뭘까? 이거를 느낌이 감이 뭔가 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잠재 의식이라고 그래. 잠재 의식.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를 해보면 의식이 있을 때 뇌파가 활동하는 것을 100%로 치면 전신 마취를 완전히 해가지고 의식을 완전히 없앴을 때는 5%밖에 안 줄어. 95%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5%의 뇌파로 다 조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우리의 의식을 그 아래면에 전혀 의식할 수 없는 부분에 뭐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활동을 하면서 뇌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5%에만 의식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그 무의식,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뭐, 매 시간, 어떻게 보면,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 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형태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페이지마다 다 상황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무슨 요리를 하면 요리 재료는 꼭 같은데 요리 방법은 또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다 하는 것마다, 요리는 다르지만 재료는 꼭 같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거 가지고 요리를 다 이렇게도 하고, 나만 얘기도 했다가, 뭐, 이제, 이런, 창세기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여러분이 그 몇 시간마다 아 무조건적 사랑은 정말 맛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95%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참 좋은 것이다 그것이 생기다. 그것이 내 유전자를 조절해서 나를 살리고 있다는 그것이 무의식 속에 쌓여. 그러면 표면 위에 나타나는 의식도 뭐예요?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편안한 의식, 평안을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쁨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의식할 수 있는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그 셰넌 있죠, 셰넌. 아침 일찍 떠나시는 참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요. 참 어린아이 같아. 더 점점 배우고 뭐 금방 눈물이 글썽거렸다가 진짜 어린아이 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강의를 다 부인이 다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맨 이제 끝나고, 강의 끝나고, 화이팅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감동의 도감이에요. 제 손을 이렇게 화이팅 해서 잡고 손을 꽉 잡고 막 흔들어요. 너무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점점 쌓여서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면 그게 의식화되고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히 뭐가 나오냐 하면 콧노래나 휘파람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밥 들 때 그렇죠? 휘파람 불어요 안 불어요? 그것도 아주 그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저때 휘파람 옛날 잡으면 다도 안 불어가지고 따란따란 아주 즐거운.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 95%의 무의식에,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고,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이 내 무의식에 앉아있고, 그러면 즐거움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 그 휘파람 불면, 그 부는 사람이 이상해 보여.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그래서, 이제 우리 쉬운 말로는 무의식 사랑이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무의식 속에 더 쌓이고, 더 쌓일수록 뭐는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내 무의식 속에 나를 지배했던 그 사단이 넣어준 조건적 사고방식이 밀려나가. 그러면서 조건적 사랑은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가고, 무조건적 사랑이 점점 쌓여. 이제 그런 거를 흔한 말로 내공이 쌓인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쌓여나가면, 내가 이제 옛날에는 그저 조금만 어서 오세요.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확 끼어들어. 그럼 막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막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막 신경질 팍 나고 이렇게 돼. 근데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쌓이면, 내공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 큰일 났다. 그래도 뭐요? 나도 옛날에 많이 해본 거지.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서 유지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게 또 느껴져. 아, 내가 참 신경질이 이 분노 조절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그동안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내공이 쌓였구나. 내 95%의 무의식 속에 그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포용할 수 있는 힘, 포용력이라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짜증나는 순간이 탁 오면 그냥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왜? 포용력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내가 감동받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무의식 속에는 뭐예요? 그게 내가 그때 박사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더라? 이런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도, 와, 그게 이제 내공으로 무의식 속에, 95% 속에 점점 쌓여가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아주 옛날보다,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주면, 100% 받던 사람이, 이제는 스트레스를 100%를 주면, 50%는 튕겨나가버려. 그러면서
그것은 포용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생기를 옛날보다 더 뭐예요? 생기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더 켜지고, 유전자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은, 자, T세포가, 암세포가 생기면 가서,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생기면, 가서 이제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던 암이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 통증도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야. 이거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도, 무의식 속에서,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95%의 무의식 속에 그 생기가 쌓이고, 생기가 쌓인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 근데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서 암이 낫는 것은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95%의 무의식 속에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 점점, T세포가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암세포와 T세포의 균형이 일어나면 그걸 암세포는 드디어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무슨 현상? 암 동맹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암은 활동을 정지하고, 암은 활동을 정지하면서 이제 T세포가 무서우니까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T세포가 더 강해지면, 생기가 더 강해지면, 그때 그 동면 상태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완전히 죽여버렸어. 그래서 놀라운 생기의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정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더라도 계속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95%의 무의식 속에 계속 이렇게 쌓고 또 쌓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 포용력도 점점 커지고, 스트레스를 옛날에는 그냥 100%를 있는 그대로 받아버렸는데, 이제는 옛날에 100%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100%로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충분히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지나가자. 그래서 한 25%밖에 안 되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래, 이해하자. 그리고 내가 받는 고통,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정도는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암동면 상태가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몇 분 안 되시더라도 힘차게 하시고 끝나십시다.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언데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우후!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속 내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